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성준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법률 얘기가 아니라 요 마이크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요 마이크 보이시죠? 요 마이크는 로드사에서 나온 NT1A라는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가 굉장히 좋은데요.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게 커가지고 이게 제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팔 자체가 사실상 이 고정된 좀 움직이려고 해도 이 오른팔이 그냥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이 마이크 때문에요. 그래서 공간을 좀덜 차지하는 마이크를 찾다가 저렴한 마이크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는 유튜브에서 썰마초님이라는 그 채널에서 발견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건들려요. 그래서 이게 좀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폴리사에서 나온 PD 마이크 58이란 마이크입니다. 요 마이크는 가격이 한 15,000원, 배송료 15,000원 합해서 3만원짜리 마이크입니다. 요 마이크는 저렴한 마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이크는 이건데요. 아까 전에 첫 번째 마이크가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중국산 알리발에서 하나 요 마이크, 이름 없는 마이크를 구입했는데, 아, 생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테스트를 들어가 보려 하거든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지금 요 마이크는 썰마초님께서 추천해주신 폴리사에서 나온 PD 마이크 58이란 마이크입니다. PD 마이크 58 마이크입니다. 15,000원이고요. 배송료 15,000원 포함하면 토탈 3만원이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뛰어난 마이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 마이크, 이름 없는 중국제 알리발 마이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다른 세팅은 다 그대로 두고 마이크만 바꿨습니다. 중국산 알리발 마이크입니다. 어떤가요? 소리가 괜찮나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전혀 제품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마이크는 들리는 바와 같이 그다지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PD 마이크 58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다시 PD 마이크 58입니다. 어떤가요?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좋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이 PD 마이크 58 굉장히 뛰어납니다. 가성비가 짱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다시 들려봐도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요 마이크는 제가 유튜브 찍는 용도로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소품용? 아니면 호신술? 방어용? 무기? 뭐 그런 걸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마이크는 요 정도로 하고요. 다시 PD 마이크 58로 바꾸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D 마이크 58로 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PD 마이크 58 마이크는 가성비가 뛰어나서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부터는 요 마이크 대신에 지금 들고 있는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